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는 민주진영 박진영과 서울의 소리에서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사의 품격, 남태호 TV, 뭐 각종 다른 유튜브에서도 원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다 저희가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독점하지 않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카피 레프트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웃음죠. 비웃고 계시네. 카피 레프트는 아직도 살아있는 예, 살아있는 이슈고요. 살아있는 이슈예요. 예. 그 네, 디지털 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그 MIT 교수인데 1995년대 빙 디지털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보면 디지털 우리 앞으로 벌어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이제 어느 방송이든 우리 주간 박진영 다 하셔도 된다고 하는 게 디지털이라는 게 모듈성이라는 특징으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분해했다가 합쳐졌다. 이게 네. 가능하거든요. 0과 1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이게 원소스가 되고요. 네. 이걸 이제 저희가 다 오픈해서 어느 유튜브 채널이든지 저희 콘텐츠를 쓸 수 있다. 네. 이건 디지털의 특징이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카피레프트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플랫폼의 독점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박진영은 왜 슈퍼챗을 받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다음에 또 회원을 받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유가 유튜브에 돈 떼주는 게 싫었어.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안 받는 겁니다. 네. 네. 자, 조금 쓸데없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 전문적인 식견을 보여주신 카톨릭대의 백종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톨릭대 디지털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백종훈 초빙 교수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오늘 첫눈이 왔어요. 아, 첫눈이 왔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첫눈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으로 본 첫눈이기 때문에 오늘이 첫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필이면 첫눈 오는 날 누구랑 만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첫눈 네. 오는 날은 저기 그 형 만나야 돼요. 이정석 가수. 아. 슬퍼하지 네. 아, 마세요. 이정석 선배님은 사실은 굉장히 고마우세요. 고맙고 굉장히. 이재명 지지자였습니다. 예, 예. 지난 대선 때 명쾌토끼 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2월 24일 날 저희가 명쾌토끼 쇼를 또 하는데 그때 이정석 가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첫눈이 노래도 불러주시고요. 노래도 네. 불러주셨어요. 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도 저희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정석 가수님이나 그리고 또 뭐 자주 뵙는 분이지만은 서승만 개그맨 국민대 출신 이런 분들 모시고 한번 하다 못해 송년회라도 한번 할까. 네. 우리 서승만 개 박사님 여러분 그 사실은 명쾌통쾌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그 창립 멤버이기도 하고요. 개국공신이죠. 그죠? 그때. 네. 그 명쾌통쾌라는 장명을 사실은 서승만 개 박사님이 해주셨어요. 예, 절대적인 지분을 갖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석 가수님 또 구마적 네, 우리 구마적 이원종 씨, 이원종 선생님 네. 뭐 이렇게 등등등 또 명예란 선생님까지 마지막에 또 3탄에 그렇죠. 출연하셨고요. 네. 이런 분들이 함께 명쾌통쾌 저희는 쇼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거든요. 대선 선거지만 우리 문화예술인지 좀 재밌게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해 주십시오. 컴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인입니다. 네. 소시적에 독립영화협회 일도 잠깐 해봤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비웃으셔도 됩니다. 피지컬 어피어런스로만 보면 사실은 문화예술이 네. 더 가깝죠. 죄송합니다. 비웃으셔도 됩니다. 네, 네, 네. 토하지는 마시고요. 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방송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민 KBS 사장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아, KBS 하면 여러분 KBS 국민의 방송 이런 로고송이 있어요. 이거 누가 작곡한지 아십니까? 아,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조용필은 아니고요? 주영훈? 교수님 아니세요, 교수님? JYP? 네. 우와, 그걸 JYP가 작곡했어요? 네. 네, 네. 2004년부터 2009년도, 2003년부터 2009년도까지 KBS 로고송인데 JYP가 작곡을 했고요. 네. 아, JYP 여기 정치 전략가 JYP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더걸스 JYP. 예. 그녀는 이뻤다의 JYP. 가 작곡을 했고 비가 불렀던 한 걸 아, 예, 그렇구나. 그 로고송입니다. 그 KBS 로고송 중에 이런 게 있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이게 요즘 인터넷에 밈으로 돌고 있어요. 네. 박민이 오면서 박민 사장이 오면서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KBS 성열 방송. 일단은 우프다 우프다. 예. 박민의 만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그 최욱 씨가 예, 나오는 예. 뉴스 드라이브. 예. 더 라이브. 사실 이게 KBS 1에 있다가 KBS 2로 갔어요. 그것도 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지금 그 시청률에 대한 관심들이 예전보다는 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채널들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처럼 시청률이 60%, 뭐 모래시계 같은 기가시계 뭐 이런 것처럼 시청률에 대한 높은 시청률이 예전처럼 나오진 않는데 더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KBS를 먹여 살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많이 예. 봅니다. 네. 예, 예. 실제로 3%에서 최고 시청률이 5% 정도 나왔거든요. 네. 지금 KBS에서 가장 많은 시청,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게 한 11% 정도의 KBS 1일 드라마. 1에서. 아. 예. 그러니까 3%에서 5% 정도 나오는. 지금 많이 나오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없어졌죠. 예. 주진우의 라이브. 없어졌죠. 최강경영의 최강시사. 최강시사 없어졌죠. 예. 최경영 씨는 예. 정직원 기자예요. 네네. 사표냈어요. 네. 그리고 KBS 뉴스 9시 뉴스 앵커. 앵커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게 박민 사장이 취임한 첫날 다 벌어진 일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걸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전횡을 했다 이런 차원인가요? 아니면 뭐 규칙이라든가 법률 뭐 네. 제도에 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정확하게 법령 위반이고요. 아, 법령 위반이다. 네, KBS 사장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 교수님께서 해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네. 네. 방송법 위반입니다. 첫 번째. 네. 방송법 제4조에 의하면 방송 평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방송 평성은 자유와 독립이 보장된다. 그리고 이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취재,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방송 편성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네. 방송법에 있군요. 그렇죠. 네. 방송법 제4조에 방송 편성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송 편성 규약을 보면은 8조. 네. 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아, 편성위원회의 기능은 그런 방송 편성에 대해서 변경을 할 때 네. 편성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임명한 KBS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더 라이브 최강시사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아~ 전횡이라는 거죠. 그래서 횡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실제로 KBS 언론 노조에서 KBS 노조에서 그럼 편성위원회를 열자 예. 편성위원회를 열자라고 하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다라는 게 오늘 오전까지의 기사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 예를 들자면 앵커를 잘라서 교체한다. 이거는 뭐 만행이다 폭거다. 막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은 프로그램을 없애고 새로 넣고 하는 것은 편성위원회를 통하지 않으면은 네. 규약 위반이 되는 거고 네. 규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방송법 위반이 되는 거네요. 네. 법률 위반이 되는 거네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방송법 또 편성규약 그리고 이제 편성규약에 대해서 이제 편성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편성위원회라는 게 지역별 편성위원회, 부문별 편성위원회. 종합편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합편성위원회는 공정방송위원회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는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자 네네. 여기에 대해 일단 편성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편성 규약에 따라서 편성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여기에 네네.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네. 공정방송위원회, 그러니까 편성위원회 중에 이제 종합편성위원회를 공정방송위원회로 대체한다라고 이렇게 편성 규약에 되어 있는데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자라고 했는데 오늘 미디어 오늘 오전 기사까지 보면 전혀 KBS 사측이죠. 박민 측에서는 해명이나 설명도 없다. 단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 오늘에서 왜 더 라이브를 없앴냐. 해명이나 설명이 일단 없고요. 오늘 오전까지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리고 하나의 워딩이 KBS ETV에 맞지 않는다. ETV에 맞지 않고 그럼 그 이유가 그런... 뭐냐? 근거 제시는 또 못해요. 네. 그럼 ETV에 맞지 않으면 KBS가 ETV에 있으면 다시 원복시키면 되죠.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편성을 없애는 것 자체나 새로 편성하는 것은 이 법률과 규정에 있는 거니까 이걸 따랐지 않다. 그러면은 노조라든가 그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 노조 우리 노조 규약에서도 그러니까 노조 협약에서도 아, 노사 협약. 네. 예. 노사 협약에서도 사실은 2022년도에 노사가 단체 협약을 했어요. 네네. 제22조에 보면 편성 제작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 사망에 따르면 편성 제작 보도 책임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여 합리적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어. 명확하게 2022년 작년에 노사가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위반하면 바로 쟁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렇죠. 것 자체가 합법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방송법 위반, 네. 편성 규약 위반, 노사 협약 단체협약, 단체협약 위반, 네, 노사 단체협약 위반. 위반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노조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단체 이제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협약을 준수하라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상임위를 열어야 돼요. 상임위를 열어서 박무인 그 사장 출석시켜야 되고 세 번째 안진걸 소장님 진거라 들어라.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아스팔트 대통령이자 검찰총장인 안진걸 소장님께서 민주 변호사들을 이렇게 좀 포섭을 하셔가지고 고발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진거리 형, 아, 저 예. 안진걸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예, 태블릿 PC 양평에 이어서 우리 박민 사장 퇴진 운동까지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 진보 아스팔트 대통령 안진걸 소장님. 예. 예. 그러면 아, 우리 KBS 박민 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영화 포스터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예, 그 포스터 한번 띄워주시죠. 이분이 문화인입니다. 네. 아 내부자들인데. 아, 내부자들 디 오리지널. 이병헌, 원래, 조승우, 백윤식인데. 네. 아, 또 예. 백윤식 백가네요. 또 예. 백가는 하나인데 그 내부자들이 좋을 때 백시 이야기하지 마시고 백선엽, 백인영, 백인영도 백시야. 백선엽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또 자룡교 출신이에요. ROTC 보병 제7사단 백선엽 장군이 또 있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1사단이고 7사단과 이제 평양 깃발을 누가 먼저 꽂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백선엽 편이 아니야.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또 가문에서 또 저를 또 제발 제명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제가 내부자들 포스터를 들고 온 건요. 디 오리지널인데 예전 영화보다 이제 디 오리지널 한 3시간 정도 돼 있고 저게 천만 관객. 영화거든요. 저희 지금 가운데에 있으신 분 백윤신 선생님 저분이 이제 영화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어느 언론사의 논설위원으로 나옵니다. 그 옛날에는 저기 조선일보의 K모 논설위원 네.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지금은 박민 사장이다. 네. 그래서 박민 사장도 사실은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죠. 그 백윤식 선생님이 영화에서도 그 유명한 유행어를 하나 만들잖아요. 국민을 개 돼지 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영화라는 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현실로 반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만큼 또 현실화된다라고 또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더킹도 네. 현실에서 거의 그대로 네. 돼버렸잖아요. 지금 더킹, 카트, 이번에 네, 지금 카트. 내부자들까지 이래서 그 그냥 백윤식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화에 나왔던 내부자들의 백윤식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박민이다. 박민이다. 예, 문화일보에. 근데 이분이 지금 국민의 방송 JYP가 작곡한 예, KBS 대한민국 작곡, 최고의 공영방송 작곡 좋아요 노래 좋아요 그 영국의 BBC와 겨룰 수 있는 한국의 KBS가 충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이 됐습니다. 충성이 누구에 대한 충성이냐 국민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또 용산에 대한 충성 아닙니까? 네네 예 그런 그 내부자들의 백윤식 같은 역할을 했던 그분이 KBS 사장이 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최욱 씨가 사실은 그거 아세요? 울산 출신이고 개그맨 울산 MBC 개그맨으로 데뷔했던 거 혹시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출연 게스트 하다가 팟빵 하다가 이렇게 좀 정영진하고는 친했는데 정영진 씨가 사실은 데뷔를 이렇게 좀 해준 거죠 게스트로 네, 네, 네. 정영진 프로그램에 네, 팟빵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유명하신 또 아주 영진은 옛날에 저기
조금 제 삶이 좀 팍팍할 때 제가 민주당에 그 스피치 강사라도 쓰고 네.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정영진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계속 들어갔다가 이제 히트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최강의 스피커가 됐는데 이분이 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 미디어 환경에서 5% 정도는 굉장히 큰 엄청난 겁니다. 거죠. 예. 가장 큰 저 시청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그 프로가 날아갔잖아요. 근데 좀 시청률 분리징수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방송에 얘기했던 KBS 망하겠네. 게 예, 공영방송은 공적 재정 구조, 공적 재원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공적 재원 구조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시청률 떨어지고 예, 광고료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광고도 안 붙고 KBS2는 광고가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고가 안 붙어요. 근데 시청률은 또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가능성이 이제 연간 한 800억 정도가 줄어들 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네.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 속에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예. 근데 민영화 시키려면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잘 나가는 프로그램 다 없어져 지금. 주진우, 최경영, 최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민영화 시키려고 하는데 잘 나가는 프로그램 또 없애버리고. 그건 긴 호흡에 장기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의심하시는군요. 네. 근데 사실 좀 전략적으로 사실은 이 정권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의심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냥 이것은 그 저번에 VIP가 있고 VVIP가 있고 V3IP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또 V3IP도 근데 하늘의 뜻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네. 박민세야 사장 건은 저희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개인 행사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어린 놈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지금 종편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유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더 막말을 했어. 심한 말을. 인간이 안 된다. 송영길은. 네. 그런 말을 썼거든요. 이거 좀 경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지난 9일 날 송영길 전 대표께서 출판기념회를 하셨죠. 그 제목이 뭐였죠? 선전포고. 네. 선전포고. 뭐 윤석열 정권 또 한동훈에 대한 국민을 위해서 선전포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 선배들 300명의 선배들인데 그 어린 건방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국무위원 그 공무원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죠. 근데 저는 한동훈을 보면 그 구구 시민단체 대표 같아요.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한 사람. 도덕적 순위의 맨 뒤쪽.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하고 도덕적 순위 맨 뒤쪽은 지금 용산에 계시잖아요. 검찰들이죠. 네, 검찰들의 네. 수장인 한동훈과 용산에 계신 그분 아닌가요? 아주 최근에 그 뭐 장모가 대법원 판결도 났는데 사과도 안 하고 네. 말이야. 근데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인천 계양을과 사실은 부천 원미을 지역구가 붙어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백의성 의원 비서 출신이라서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하다 보면 합동유세 됐습니다. 상경우수공원에서. 네, 네, 네. 송영길 당시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좀 들었는데 사법고시 출신이시고요. 또 6남매 중에 네 분이 또 사실 다 통과를 하셨고 재밌는 거는 이분이 한국어 말고 내 나라의 언어를 하세요. 그리고 택시 운전도 잘해요. 예, 예, 택시 예, 기사 예, 출신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DJ 정부 시절에 그 비서실장이 DJ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청거를 하면서 이랬대요. 항상 이 사람은 책을 손에 들고 있고 항상 어려운 민심의 현장에 찾아가는 사람이다. 책을 들고 민심의 현장에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택시 노조 사무국장. 네, 그 당시에 네. 택시 그 산업금 문제로 파업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투쟁을 주도하셨던 분이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4개국 하는데 처음에 영어를 공부를 하시거든요. 방통대 네. 이제 들어가셔서 왜 그렇게 영어 외국어 이렇게 빠지신 줄 아세요? 아, 글쎄요. 국회의원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가 가지고 북한 대표부와 이제 어떤 행사가 회의가 있었나 봐요. 근데 본인보다 북한 대표부가 영어를 더 잘하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외국어를 또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통대에서 계속 원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그렇게 잘하시게 됐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송영길 대표가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반응이 과한 거예요? 그 송영길 대표는요, 좀 그 입장을 좀 바꿔놓고 역지사지해서요. 파리에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를 공부하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을 공부하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이자 때문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수사도 받지도 못해요. 수사하지도 않고. 네. 그 이상에 또 뭐 별건 수사로 또 뭐 다른 것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억울하죠. 네, 네. 아니 근데 또 한 저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예. 국민의 말을 대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의 생각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 검찰 독재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럼요. 아, 국민의 소리를 예, 들어서. 예.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정치인처럼 얘기하죠. 극우 시민단체 대표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뭐 여기 뭐 참전들도 막 하죠. 뭐 장해찬도 참전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네. 민영배 의원님 또 뭐 이렇게 저 참전 유정주 의원 또 누구죠? 저 김 유호정. 예, 예. 아, 정의당 유호정. 제가 정의당 예.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제가 말씀 좀 적어 왔는데요. 유호정 의원님, 어린 분은 막말해도 되는 건가요? 송영길 대표의 어린 놈이라는 표현과 유호정 의원이 한 인간이 덜 되었다는 게 누가 더 막말인가요? 근데 왜 본인이 끼어들어요? 어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송영길 대표를 꼰대로 매도하면서 본인이 조중동에 한번 조명을 받고 싶은 건가요? 본질은요, 송영길 대표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이 정권이 검찰 독재라는 것이고요. 죄가 없는 송영길 대표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정의당이 국회의원으로서 진보적 입장을 가지시려면요. 검찰 독재와 먼저 제대로 싸우고 난 이후에 송영길 대표의 태도를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호정 의원 정의당 요즘 정의당이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들어서 자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제 민영배 의원 단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네. 유정주 의원 구토한다 또 김영민 의원 금수의 입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저기 송영길 의원님이요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ENTG예요 제가 아, 알아보니까 ENTG가 네. 저도 사실 ENTG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ENTG 저랑 같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ENTG가 이래요. 직설적이고요. 네. 열정적이고요. 리더십이 굉장히 높고요. 다정해요. 송영길 의원님 개인적으로 친구는 많으시잖아요. 직설적이고 열정적이고 리더십 있고 다정하다 맞죠? 저하고는 안 맞네. 저는 직선적인데 다정하지 않고 또 뭐죠? 열정적이고 리더십 있다.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딱 이 직설적이고 열정적이고 리더십 있고 다정하신 분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본인의 아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내재적인 본능을 어떻게 감추고 삽니까? 그렇죠. 예. 네. 왜 그렇게 억누르고 합니까? 국민의 자유 의사를. 네. 저희가 그 종편에서 일방적으로 송영길 대표를 매도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주제로 넣어봤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는 월요일 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 송영길 대표를 국내에 들어오라고 난리 쳐서 왔는데 수사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이정근 씨의 비리 문제예요. 박 씨와 관련된 그게 돈봉투 사건으로 가고 또 돈봉투 사건으로도 송영길 대표를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안 나오니까 송영길 대표의 연구소를 또 수사해서 거기에 후원한 사람 계좌까지 또 털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별건 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150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송영길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지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자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요. 과거에 한동훈도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빠져나간 적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팩트 정확하게 좀 용어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게 되면 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그럼 이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게 20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한 신청에 대해서
부의를 할 건지 말 건지 네, 그렇죠. 예, 검찰 뭐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권고 아닌데 권고 아닌데 보통 이제 권고안을 예. 내면 이제 검찰이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도 그때 빠져나갔어요. 그럼 네. 한동훈과 똑같기 때문에 그 이제 권고 형태로 갔을 때도 빠져나가는 이제 송영길 대표도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말씀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그렇죠. 공원. 세 단계를 건넌 거예요. 처음에는 송영길 이게 이정근 씨라는 사람이 박모 씨한테 돈 받았다. 이정근 씨 수사하다가 돈봉투 갔다가 전혀 관계없는 송영길 대표 연구소로 가고 연구소에 또 후원한 사람으로 가고 네 단계를 걸쳐간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별건 수사다. 그 말씀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좀 그 송 대표 이야기는 정리하고 비명들의 이 조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게? 아, 원칙과 상식. 경쟁과 상식 생각나는데. 실제로 그 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공정과 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뭐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서 나갔잖아요. 공정과 상식. 예, 이제 결국 경정이 되는데 네. 여기에서도 보면은 원칙과 상식이나 워딩이 그대로 나와요. 예. 윤석열이 이제 공정과 상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또 이러한 분야에서는 원칙과 상식을 또 지켜내겠다. 근데 네. 또 아, 이게 똑같은 또 예, 원칙과 상식이라는 또 그 누구예요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죠. 네, 네 분입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네. 첫 글자만 기억을 하거든요. 첫 글자만. 네. 천하용인처럼. 천하용인. 네. 조금밖에. 예, 예. 이 네 분이라서 저도 지금 첫 글자만 성만 기억하고 있는데 윤희조 김. 윤희조 김. 네. 윤희조 김. 아. 윤희조 김. 윤희조 김? 네. 윤희조 김. 이거는 제가 어릴 때 그 우리 과 친구 중에 윤희가 있었어요. 네. 윤희조 김? 윤희조 김? 윤희한테 김을 줄까? 이런 뜻인데? 네. 죄송합니다. 아, 김은 제2의 반도체입니다. 예, 후쿠시마 햇볕에 아, 오염된 예, 나름 완벽한 썰렁 유머였습니다. 윤희조 김? 김을 들고 와서 윤희를 줘야 돼. 어, 윤희 주는데 김이 또 사실 한문으로 금이잖아요. 아, 금은 또 금배지가 아, 금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아, 이게 뭐죠? 예. 네. 바꿔 나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가결파 의원이 뭐 기권, 부결 등등등등 해서 총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39명이잖아요. 네, 네. 네, 예. 그 나타난 게 지금 19. 네, 네. 그 20, 안 나타난 게 20 뭐 이러는데 그 지금 윤희조김 이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예. 자기 고백을 하신 거죠. 예. 그 왜 그렇게 그분들은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 동의할 때 이제 39명이 떴는데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네네.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 의견과 반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왜 이랬을까? 네네. 윤석열 정부가 지금 V3에 대해 V3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아마 이재명이 싫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이 죽어도 싫다? 예. 아, 왜 자기 공천 안 줄 것 같아서? 공천도 안 주는 것 같고 마치 그게 생각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요. 아, 본질적으로 뭐 상고 네. 상고밖에 못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 네. 해 이런 것처럼 네. 이재명이 무슨 대통령감이야 뭐 이런 네. 그런 거네요. 네.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사석에서 자기들끼리 이재명 씨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어느 분들은. 그래서 이재명,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날 정도로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기 싫은 거죠. 이재명의 그 기득권이 아니었던 삶, 민초의 삶으로서 이제 본인들과 함께 국회에 나란히 승고 또 대선 후보가 되고 이게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분위기를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두 부류래요. 판검사들, 서울대 나온 판검사들, 그 다음에 과거 운동권 엘리트들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무시한대요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자, 판검사 이제 이따 우리 교수님이 이제 자세하게 좀 판검사 또 운동권 출신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해주실 건데 고시비 패스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고시비 패스한 변호사인데. 같은 대우를 안 문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똑같잖아요. 하긴 노무현 대통령도 예, 고시패스한 예, 변호사인데. 검정고시하고 여기는 또 상고 나오고. 예, 근데 자기들은 뭐 서울대 법대 뭐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예. 네. 같이 안 문다는 거예요. 같이 동급으로 나는 너를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내 급으로 오지 마라는 거고. 두 번째 운동권. 예. 엘리트들. 예. 운동권 저 M 386 486 요즘 저는 M86이라고 그러는데 100세 시대잖아요. 예. 그럼 이게
방송에 말씀 죄송한데 이제 N이 10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100세시 되면. 그러면 10, 386, 486, 586, 10. 이야. 알겠습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내의 운동권 출신 명단, 그다음에 판검사 출신 명단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중에 극소수예요. 그렇죠. 저희가 명단을 제공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보시고 누가 개연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명단이 70명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서 586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조정식 63년생 연세대 학생운동. 조정식은 주류기 때문에 가결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홍영표 동국대 학생운동, 우상호 연세대 총학생회장, 윤호중 서울대 학원 자주화 위원장, 김태년 경희대 총학생회장, 이인현 고려대 총학생회장, 그 다음에 유기용 서울대 학생운동, 그 다음에 윤관석 한양대 학생운동, 김경엽 서울대 학생운동, 이원유 고려대 학생운동, 서영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 정청래 건국대 총학생회장, 박완주 성균관대 총학생회 부회장, 박홍근 경희대 총학생회장, 김교웅 인천대 총학생회장, 김정호 부산대 총학생회, 신동곤 경희대 학생운동, 어기구 순천향대 총학생회장, 김종민 서울대 학생운동, 김성주 서울대 학생운동, 신정훈 고려대 학생운동, 김성환 연세대 학생운동, 김승남 전남대 총학생회장, 송갑석 전남대 총학생회장, 기동민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최인호 부산대 총학생회장, 김영진 중앙대 총학생회장, 진성준 전북대 총학생회 부회장, 한병도 원광대 총학생회장, 오영훈 제주도 총학생회장, 위성권 제주도 총학생회장, 강병원 서울대 총학생회장, 박용진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강훈식 건국대 총학생회장, 고영인 고려대 학생운동, 이장섭 충북대 학생회. 야, 많다. 박영순 충남대 총학생회장, 서영석 성균관대 총학생회, 이용빈 전남대 총학생회 부회장, 오기영 서울대 법과대 단과대 학생회장, 김영배 고려대 단과대 학생회장, 김원희 성균관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신영대 전북대 총학생회장, 윤건영 국민대 총학생회장, 윤영덕 조산대 총학생회장, 허영 고려대 총학생회장, 천준호 경희대 총학생회장, 조호섭 전남대 단과대 학생회장, 박상혁 한양대 총학생회장. 와, 맞다. 마지막에 장경태 정경위까지 얘들은 최근 애들이라서 네, 네. 해당되지 않겠어요. 엄청나네요. 근데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다라는 뜻인 거고요. 두 번째, 변호사도 너무 많아가지고 변호사는 다 못 읽어드리고 제가 판검사만 읽어드릴게요. 판검사 읽어드릴게요. 우리 생각보다 검사 많네. 소병철 순천이죠. 송기현 원주, 김혜재 주철현, 백혜련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가 빠뜨리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다음 판사들 이탄희, 최기상, 이수진, 홍정민, 김승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판검사들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뭐 소문입니다. 사실은 아닌데요. 검찰 관련 개혁입법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이분들이 늘 덜 뜨뜨미지근하대요. 분위기가. 늘 그래왔대요. 검찰개혁입법이라든가 사법개혁법 내면은 뜨뜨미지근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 판검사 출신이니까 법전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들은 예를 들어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캐비넷이라든지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은 왜 그럴까요? 뭐 선배들, 후배들, 그 조직에 대한 아직 애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자부심인 거죠. 우리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지금 오늘 주제인 한동훈을 왜 탄핵하지 않는가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까지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한동훈 탄핵 계획안이 잡혀 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게 철험의 의원들이라든가 제가 친한 이제 이른바 개혁파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가기 전에 한동훈 탄핵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흐름이 그렇지 않대요. 한동훈 탄핵에 대해서 뒤로 미루자. 뜨뜻미지근한 분위기네요. 지금 의원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한동훈 탄핵을 시키면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해서 네. 국민의힘을 이끈다.
그 다음 총선에서 그렇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아, 왜요? 그 당장 국민의 삶이 힘들거든요. 네, 네. 예. 그럼 법무장관 때문에 국민의 삶이 힘들어요. 예. 그럼 탄핵시키는 겁니다. 이 왜 그러냐면 지금 KBS 다시 돌아가면요. KBS 박민 사장이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노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이 또 수사 요청을 하겠죠. 네네. 또 뭐 재판 또 걸겠죠. 근데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대한민국의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이 지금 검찰 정권에서 검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처들도 이렇게 막 사고를 쳐도 이동관이 사고를 쳐도 그렇고 박민 사장이 막 사고를 쳐도 그렇고 결국은 법무부에서 해결해 주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피해는 무조건 국민이 다 입고 있는 거잖아요. 예.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즉각 탄핵해야 된다. 총선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삶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그 한동훈이 선대위원장 돼서 총선을 지휘하면은 민주당이 불리하다. 그거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히틀러 쓰러지는데 괴벨스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이라는 검찰 독재에 질렸기 때문에 한동훈이 시즌2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정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 최근에 이 한동훈 탄핵을 추진하는 의원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 의원들이 잘 모른대요. 한동훈 탄핵이라는 것이 어떤 법률적 절차에 있는지 그리고 한동훈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른대요. 그냥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 한동훈은 제일 큰 죄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령 통치 지금 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게 결국은 시행령이 법률 위반이래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한동훈이 탄핵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의 발언 전체가 대부분 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은 충분히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법적 측면이 아니고 헌법적 측면에서 이 한동훈이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수사 사실을 공포하고 있다.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수많은 지금 범죄 의혹들이 있는 짓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탄핵의 사유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동훈을 겁을 낸대요. 실제로. 보통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소주도 한잔 하면서 다시 한번 으쌰하는데 또 이분이 술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술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걸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게 되는데 아마 또 공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거예요. 이래저래 지금 굉장히 프레스를 받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또 법무부 이번 정권 들어서 바뀐 게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 운영하잖아요. 아, 그게 확실히 탄핵 사유가 됐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안 해주고 있는데 대통령이 강행 처리를 하잖아요. 지금 KBS 박민 사장처럼 똑같이. 네, 네. 예. 이 모든 출처가 이 모든 이 사고의 원흉이 지금 인사검증단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네. 책임자는 누구?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포커싱이 지금 한동훈 장관 탄핵의 이유가 늘어나는 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네. 즉각 탄핵해야 된다. 그 의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 국토부 공무원 몇 명을 탁 찍었잖아요. 적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의원실 몇 군데 줬어요. 줘가지고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네가 최초에 보고서 쓴 사람 아니냐 따져라 그랬거든. 안 하더라고. 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면 나에게도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인사에 관한 해코지를 안 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와, 그 이야기 듣고 내가 뭐 얼척이 없어가지고 이제 토할, 민주당 국회의원 진짜 와, 이제 토할 뻔했어. 토할 뻔했어. 비리 연루되고 나쁜 짓 하는 국회의원, 저기 뭐야, 공무원들 감시하고 견제하고 자르라고 있는 게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르고 그 다음에 인사적 불이익 주면은 나중에 자기한테도 불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해코지 하는 것은 못하겠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와. 그 주권자의 당선, 재선, 삼선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본인 배지의 당선, 재선, 삼선이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잠깐 재밌는 얘기인데요. 뭐 지방원 제가 할 때예요. 네. 저도 사실은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한번 힘든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제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불법 청탁이 들어왔는데 그걸 제가 안 해버렸어요. 네, 네.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또 저는 아까 운동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한 청년 세대로서 한 청년 운동을 했었는데
그 29살 젊은 친구가 젊은 청년 정치인이 불법 청탁을 못 받아들인 상황이었고 저를 이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2년이 지나니까 아니 재선하지 말고 차라리 더 이걸 딱 재선을 하지 말아버려야지 저런 사람들 청탁 안 들어야지 마음을 먹으니까 산하기관에 있는 기득권들의 자제들 채용 불법 채용 굉장히 많았거든요. 2000년 초반만 해도 그거를 제가 인사를 다 건드려버렸어요. 3년간 취업했던 거 내용 가져와라 해서 심사표까지 대조시켜가지고 저 때문에 한 7명 정도가 날라갔어요. 그게 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하라고 있는 게 지방의원이고 국회의원인데. 근데 본인이 재선, 삼선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기득권과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본인 배지가 위험해지거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번씩 만나요. 만나는 게 이제 방송을 하고 제가 또 고향이 대구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교분이 있어요.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들이 3, 40명 됩니다. 지난번에 그 안정환 검사 탄핵 때 180표 나왔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한 10표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15표에서 20표 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과 검찰 독재를 싫어해요. 맞습니다. 왜?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은 캐비넷에 걸릴 만한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잖아. 살아온 방식이. 그렇죠. 뇌물도 더 많이 받았던 정당이고 비리 연루도 더 많았던 정당 아닙니까? 그래 우리보다도 더 많이 캐비넷에 자기들의 약점이 있는 거예요. 더 한동훈을 더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캐비넷의 관리자인 한동훈을 없애지 못한다. 그러면은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특검이라든가 윤석열 탄핵까지 갈 수 없어요. 한동훈은 캐비넷 관리자입니다. 저는 짐작컨대 한동훈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한동훈이 그 세계에서는 그나마 유능한 캐비넷 관리자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빠져나와 버리면요. 검찰에서 국회라든가 정치권을 틀어 잡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전부 다 보세요. 윤석열 측근들 하자 있는 사람들이요.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더 충성하는 사람인데 한동훈은 그나마 하자 없이 술도 안 먹고 꼼꼼하게 캐비넷을 관리하는 캐비넷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총선에 나올 일도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윤석열 탄핵까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한동훈을 끌어내려야지만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요즘 또 그 최근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일단은 이제 그 국민의힘 비대위설 원희룡과 한동훈. 근데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사들도 기수 굉장히 조직 서열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네. 한동훈은 75년생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보다는 원희룡에 대한 세력들이 더 많이 붙어 있다. 네. 네. 아, 그 들으셨네요. 네. 지금 원희룡 비대위 준비하고 있다는 썰이 파다합니다. 네. 그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또 그 또 최근 기사는 그 김은정 씨. 김은정 비대위 어제 우리 혁신이 한. 아, 저 한동훈 장관 부인. 아, 부인. 네. 예. 예. 이름이 제가 이제 김은정 씨를 기억하고 있는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댓글로. 진신데. 아, 성이 진신데. 아, 그런가요? 네, 네. 예, 예. 진은정이네요. 진은정. 아, 진은정. 네네네. 예, 진은정 씨. 아, 예, 맞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 승만이 형 고마워요. 김현장 변호사고요. 지금 미국 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그 봉사활동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 뭐 방금 그 찍어 달라고 했겠지. 안 그러면 안 나오는데. 예. 제2의 김건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게 좀 이렇게 싸움이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검사들도 편가르기가 된 것 같고 한동훈 세력과 원희룡 세력 또 이것들을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조금 흥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내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한동훈 탄핵 좀 갑시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죠. 예, 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아 오늘 어떠한 말씀도 해주시고. 네. 그 오늘 말씀 드렸던 거는 우리 저 KBS 내부자들 영화 보시면 지금 그 박민이라는 사장이 어떤 분인가 백윤진 선생님 역할에 대해서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법률 위반이다. 박민 사장이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렇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한동훈 장관의 말장난 그리고 저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모 의원의 또 말장난까지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출범되는데요. 천하용인처럼 윤희조기 이분들의 앞으로 윤희조김 예 윤희조김 근데 이분들 네 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체포 동의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과연 그분들 뒤에 또 누가 있는지 이걸 또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눈 오는 날이었는데요. 첫눈 오는 날 누구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박진영 교수님과
하필이면 첫눈 오는 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청국장. 아, 네. 첫눈 오는 날은 약속이 되게 많아진다고 해요. 핸드폰도 잘 터지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통화량이 많아져서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저녁에 첫눈이 왔기 때문에 첫사랑도 생각하시고 또 첫눈 오는 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저녁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즉각 탄핵하라! 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